예. 뭐 남아 있는 것 중에 역시 오! 아리! 와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웬이나 그라가스 같이 선픽하기 좋은 탑이 그냥 무난히 나오면서 끝까지 미드를 볼 줄 알았는데 네. 어? 더샤이가 생각나는 하지만 잭스 예. 예, 이 예. 친구가 1대의 교전 능력도 그웬 상대로 괜찮고 제우스가 또 이미 선보였던 바도 있어가지고 아리와의 궁합도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사이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기드온 선수의 리신이 난도가 아주 높은 것 같은데 반격 따라가서 들어가지 않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좀 깊이 들어간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와 근데 이러면 벌써부터 오리아나 리신 맛이 그 플레이팅도 되기 전에 이미 맛이 떨어졌는데요. 네. 그게 좀 안 어울리는 네. 단점이죠. 그리고 그웬도 전멸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전멸에서 잘못 물리면 기절! 하나 둘 셋! 떴죠! 플레이 됐고 이야! 아, 이거 세상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리아나가 전멸 없을 때 아직 아, 전멸 없을 때 야, 이거 이거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 그나마 요리샤 안 될 수가 있나요? 요리돌이 아리아가! 아, 따라가 마무리 됐고요. 아, 나름 이것저것 피하긴 피했는데 이 전멸이 원래 시쿠리 때가 또 위험해요. 엑스나 뭐 아리 이런 식으로 도전 중심 챔피언이 나오면 무조건 미드를 들려주고요. 오, 이거 세게 한번 때려봅니다. 이거 아까 스킵받고 응징하려고 봤는데 네, 사용탁으로 당겨 돕혀! 아니 캐리야 이거 데려갔어요. 그나마 에이밍도 그 와중에 스킬샷 집중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 근데 쓰레쉬가 사실 턴을 쓰고 온 거라 KT가 좀 이득 봤으면 좋았는 구도인데 그, 초 안 됐어요. 페이커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에이밍의 위치 조심해야겠죠. 친거 같습니다. 네. 이러면 결국 페이커가 에이밍을 어? 잡아 그냥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괜찮겠지. 지금 볼게. 미드 쓸게. 나 보였어. 미드 몇 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감 있었던 장면이었던 거고요. 와가지고 또 전멸. 라이브다, 라이브다, 라이브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거 와. 막히는데요? 와. 오너 캐리야! 아니 진짜 오리아나 입장에서 게임 할 말 안 나요 이거! 매번 느끼는 건데 뭐 저런 플레이가 강점 있는 게 원래 쓰레시이긴 하지만 그게 다 되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KT는 반대로 위아래가 그럼 급해진 거예요. 자 이거 점화 있어요. 점화 바르고 리신이 대충 차면 잡습니다. 이거. 그리고 라스칼이 한번 잡히긴 했었어도 라인전을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마포 점프! 제우스가 일단 뒤로 아, 이동합니다. 그래서 네. 들어왔고요! 잡았어요. 쓰레시가 투자값이 미드에 많았었는데요. 바텀에 악영향이 안 끼쳤고 그리고 이쪽도 쓰레쉬 올라가면서 발로 차고 먹는 예! 와! 오너! 오너의 감각! 이거 돈 엄청 보면서. 벌었는데요? 아 그리고 구매하시 이거 드래곤도 아니 이거는 기본. KT 입장에서 이 메시지들이 뜰 때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연달아! 예. 싶은 건데 언더소프트 와가지고 걔네 잡았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 분명히 네. 쓰레쉬가 집 나간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면서 리신은 탑쪽 커버하고 있고 근데 한 번 더 약간 에이밍이 잡혔습니다. 아, 다시 보시죠 이거. 일단 여기서는 상대 스킬 피하면서 반격한 거 매우 좋았고요. 잘 잡았네요. 그리고 나서 신난다 터지고 적당히 그냥 압박하고 근데 아 여기서 와 이게 궁 이후에 풀 콤보 맞은 세팅해 봐도 그렇고요. 적당히 이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맞춰 주기만 해도 좋은데 네, 맞춰 두고 충격파 함께 맞춰 나왔어요. 야. 아니 이게 무빙으로 스킬을 피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저게 눈앞까지 코앞까지 와가지고 스킬을 그러니까요. 두 번째가 문제 큰 것 같아요. 부탁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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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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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아니 이러면은 약간 붕괴되는데요, KT? 이거 근데 라스카 입장에서는요 약간 해봐야 되는 게임 흐름이긴 했어요. 이게 딱 그거죠? 장난 네. 아닌데요? 이거 지금 12분인데 벌써 2차 두들기고 있고요. 그럼 한 번 더 막히기. 아, 좋아하게 또 시도를 끄이잡합니다. 아리가 근처에 왔어요. 알려드려요? 자, 오랜만에 아리가 합류하는 구조거든요. 오리아나가 그래서 아, 오리아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라이트 발로 찼는데 잘 큰 친구들을 좀 근데 오너가 먹고 돌려? 오너가 안 죽어요? 아니 오너 왜 안 죽어요? 오너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형선고를 또 땡겨요? 야 그리고 전멸 쓰고 또 죽어요? 전멸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에이밍이 어떻게 신나서 터뜨리면서 여기서라도 되나요? 잡았어요. 그나마 라스칼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맞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반은
다음은 닦고. 탑쪽 바텀지역 포탑 1차들은 다 날아갔고 벌써 미드 1차도 공략 중입니다. 그나마 어떻게 좀 발차기 들어갔어요. 한 방에 플레이 한 방에 잡을 수 있었어요. 라이트 원래 힘든 상황일수록 일종의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진짜 중요한데 그게 가능한 게 그나마 레오나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거든요. 예. 저거는 뭐 일단 네. 외면하고 외면한 거 쉽지 않겠지만 사형 선고. 야 이거 참 이게 멀리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우리 집 앞인데요. 그 T1이 이런 시야바 플레이 참 잘합니다. 말씀하신 전형적인 이제 잘 풀린 탑이더라도 불리한 팀의 탑이 꼬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계 가능합니다. 네. 보자마자 좀 단단하긴 한데. 아니 이게 그 외에는 바쁘거든요. 와 주마유씨 이거 마무리 깔끔했어요. 뭐 캐리아도 발 풀린 상황에서 계속 뭐 좋은 플레이 나오고 있고 라스카를 대체합니다. 이게 또 세레시랑 친구들 믿는 거죠. 좀 많습니다. 잘 큰 친구들이 이쪽 제압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라스칼은 네. 너가 힘 좀 쓴다며? 아, 할 수 없어요. 이거 마치 탑 잔나 나올 때 잘 큰 탑이 그 응징당하는 그 구도 같은데요. 그래서 티원도 치다가 뒤는 돌 텐데 이거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KT가 아 근데 좀 속도가 좀 빨라요. 속도가 빨라가지고 2000이에요. 2000이에요. 이거를 기회로 만들려면 첫 텐데 끝났어요. 아,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전투로 전환. 그럼 라이프 꼬리 자르고 우리 드래곤 먹었으니까 드래곤에 더해서 미드라도 같이 밀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KT가. 아 현상금 걸린 오브젝트를 잡았다는데 캐리어가 달려듭니다. 아니자 캐리어. 우와 성공. 캐리어. 아니 아리아는 캐리어가 미울 것 같아요. 같은 리아끼리 왜 이러냐 진짜. 진짜 뭐 퀘스트 세운 것처럼 오늘 몇 분 내 끝내. 아니 그래 달려들어요. 자 그리고 자 이미 이미 전자이탈. 제우스도 오랜만에 신내고 있죠? 라스칼이 허리 쪽에서 버티고 있긴 한데 안 되지요! 아 그래도 초강력 쳐서 안 올게! 그러면서 신난다! 신은 안 나지만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자! 억지 웃음이! 에이는 그렇죠. 억텐 끌어올리면서 아예 올라왔어요! 억텐도 텐션이에요! 예 그래서 끌어올리면서 어떻게든 아, 매우 공격 반대! 신난다 한 번만 더! 근데 별로 불킬. 충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아, 어떻게 좀 신난다 안 될까? 신낼 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좀 강... 아, 신 다 나왔어요! 상황이 너무 웃어야 되는데. 엄격한데요 지금? 아니 조커처럼이라도 웃어야 조커처럼 억텐 돼요 에이밍! 억텐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에이밍 억텐 되기 전에 끝나겠는데 안 돼요 속박! 아 이거 그래서 그리고 결국 에이밍까지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오케이! 앞라인 먼저 우리 오케이 오케이 맨드 타워 돼? 거기 어때? 나 죽었어? 맨 잡았어 나 죽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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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관없어 이겨 우리 하나 나와 어 우리 하나 궁 나 이거 풀 본다 어 나 랜턴 돼 맞아 나 전멸로 온 거 아니야? 랜턴 돼 가고 웨스 천천히 할만해 얘 노스백 레오나 15초 나 랜턴 5초 레오나 10초 할만해 이거 스펜은 다 없을 거야 맞췄다 똑바 가네 굿샷 야 죽여놔 킬 줄게 하나. 내가 아리? 나이스 잡을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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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잡았어 아니 아닌데 동락하다 잡으려야지 갈래? 에이 아니가 나왔군요. 네. 그래서 2대0 마무리 22분이네요. 그래서 야. 되게 화끈하게 많이 싸웠지만 뭐 딜그래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프는 굉장히 꽉 찬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T1은 플레이 정말 잘 나온 게 맞고요. KT는 결국에는 처음 지목했던 리신 오리아나가 이게 맛이 살기가 어렵다. 그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네.